거지? 어, 저 택시 아까부터 날 계속 쫓아오지? 얘도 그렇고 하얀 차들 왜 쫓아오지? 왜 쫓아오지 애들? 미행하나? 니들 다 미행하냐? 얘네들 다 미행하나 벼? 어, 컨셉이에요. 진짜 현실과 이상을 이거 저기 구분은 안 돼야. 아까부터 근데 계속 쫓아오네. 얘는 또 누구야? 뭐 찍기만 하면 차 들여서 가로막고 있어. 아. 어, 니들 나 단체로 미행하냐? 애들아, 나 단체로 미행해. 어, 얘네들 나 단체로 미행하나구요. 어, 왜 그리야. 이거 컨셉이에요. 어. 진짜가 아니라. 어, 현실과 이상을, 어, 제 컨셉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어, 얘네들 계속 쫓아오네, 나를. 어, 아까 나를 갖다가 막 이어폰드만. 어, 너 또 뭐냐. 이 할아버지 뭐야? 알바 왔나 보네. 알바. 미행 알바. 미행 알바 할아버지. 미행 알바 할아버지 중국에서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중국에서 왔어요. 어, 저도 알바예요. 어,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중국에서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에 오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컨셉이에요? 어, 현실이 아니야. 얘가 꼬셔서 왔어요. 저 양반이. 아유, 사기꾼 같이 생겼죠. 지금 관상하는 거야. 이게 보면 택시 타다 보면 택시기사분들 편안한 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 중에 관상이 좀 굉장히 사기꾼 관상들이 많아요. 좀 이런 말은 택시기사들 아무나 시키면 안 돼. 막 택시에 이거 페이가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안 하니까 막 개나 거이나 저건데 택시기사도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돼. 아,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이거 깜빵 가가지고 저기 할 일 없으면 살인차들이 뭐 예전에는 택시기사 하다가 연쇄살인범 하고 막 그랬어요. 어. 제가 좀 약간 조언 하나 드릴게요. 저기 당국에다가 택시기사 자격증을 만들어야 돼. 일단 첫 번째 범법자 이게 전과자는 안 돼. 범법자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안 돼. 그리고 저게 뭐냐 뭐 저기 뭐 당연히 저기 기본적인 운전 실력은 당연히 기본이고 인격이 문제야. 얘네들이 나중에 택시기사들이 범죄로 가담을 많이 해요. 이런 말은 그런데 옛날 택시기사가 한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근데 제가 2010년대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세상에 나오면서 정리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 저기 인육당 애들이 인육당 애들 중국에서 넘어온 애들인데 얘네들이 사람 고기를 팔아요. 원래 중국에는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는 데가 많아. 그럼 틀려 얘네들은 사람 고기 먹은 애들은. 그럼 인육당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람 고기 처먹으러 왔나요? 아니요. 왜냐면 인육당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냐 보통 간이나 쓸개, 뭐 자궁, 난소, 심장 같은 이 비싼 장기를 갖다가 어떻게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어디다? 그거를 브로커한테 팔아먹어. 이게 보면 관상이 틀려. 인육당 애들은 얘네들 일명 이거 중국에서도 인육당이라고 해요. 인육한 애들은 이게 틀려요. 그 정통적으로 식인종이지 한마디로. 뭐가 틀리면 이게 뭐냐면 일단 저 같은 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 파동이 틀려요. 자 볼게요. 이 친구가 인육을 많이 했어 지금. 여기 보세요. 자 들치가 있죠. 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고기로 봐요. 그냥 먹을 거로 봐. 먹을 거로 봐.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굽혀요. 이런 애들 특징이. 지금 얘가 왔네. 이게 인육을 많이 한 애고 대대로 인육을 한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틀려요.
이게 마, 이게 파, 그 사람의 고유의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딱 드러나, 이게. 파동이 틀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매가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그냥 저기 사냥감 고기로 봐요. 이제 그게 이제 법이 있는 이런 한국 같은 데 들어오면 그걸 숨기고 있다가, 그게 이제 저기, 그게 이제 저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몰래 이제 누구 어디 약한 애들이 딱 포착 되잖아요. 그러면 거침없이 상황. 자, 봐봐요. 나 째려보고 있다. 어우, 씨. 들키면 안 돼. 째려보고 있어.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이게 새, 이게 저기, 이게 제가 제 이제 저기 이름을 내놓고 이제 제가 그때 나와요. 그때 첫 번째로 제가 저기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걸 한 게 인육당 애들 갖다가 내가 이게 척살하는 게 저거였어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은 뭐 호구예요? 그것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여기서 끄고 할게요.